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조계사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제13대 공무원 불자부의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정승윤 회장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공불련의 새로운 도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제13대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정승윤 회장이 지난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네 가지 공약을 밝혔습니다. 첫째로 초발심의 마음을 되새기며 불법을 제대로 깨우치고 실천하는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자리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법회, 수계법회, 봉사활동뿐 아니라 성지순례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뜸해진 법회 활동을 활성화해 행정기관의 불자 조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비의 가르침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더 건강하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청년 실업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국제적 환경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자비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전반에 또 바람직한 공무원을 길을 걷는 데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공불령 공무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앞장서서 보답는다면 우리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비롯해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이상철 국군불교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정승윤 회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공불련 조직의 재정비와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공덕이 있었기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오늘의 기쁜 법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인과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호영 정각회 회장은 영상을 통해 공불련이 공직사회에서 불법을 전하며 어려운 민생을 살펴오는 데 솔선수범해왔다며 공불련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습니다. 주인식 중앙신도회 회장도 공무원 불자들의 유대 강화를 통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한국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지난 23년간 전국적인 공무원 불자 단체로 자리매김하였었고 조직의 성장을 통해서 불자의 위상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지난해 3월 전임 회장이 퇴임 후 공석이었던 공불련이 새로운 회장을 맞으며 국민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창립 초심을 되새기며 제도약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